네, 오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고요. 상승이 3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M에 주목하고 있고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대한제당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미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상승장 예상에 사람 테크놀로지 관심 가지고 자람 테크놀로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기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일단 증시가 한숨을 좀 돌린 느낌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는 안도랠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안도랠리가 진행이 되더라도 방향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장 방금 앵커님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미국 시장은 ARM 상장을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 자체도 괜찮았고요. 또 이제 메모리와 반도체 업황 정상화라든지 뭐 이런 기대감들이 존재를 하면서 국내에서는 사실 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 코스피 시가총액이 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기대감이 있을 경우에 조금 시장이 좀 개선되는 포인트는 있을 건데요. 대신에 제가 조금 주목한 부분은 어제 이미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중립 의견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의 다음 달이죠.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또 로봇 시장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열어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닥에서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이제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많이 떨어졌던 이제 5G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도가 얼마나 강할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좋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K-POP이 이제 미국 시장, 이제 글로벌 확장과 확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엔터주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던 점 아니면은 횡보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정도면은 이제 순환매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반도체 그리고 로봇 5G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보합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 보합의 의견을 드린 게 시장 자체가 약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전일 어느 정도 상승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분위기 개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보합권 전강 후약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환율도 어느 정도 내려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점진적인 우상향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유입되는지 여부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인 업종에서는 반도체라든지 어제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많이 오르지 못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공정 업체들까지도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본다면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너무 많이 올랐었던 업종보다는 상승의 여력 이 많이 남아있는 업종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진적 우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체크를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반도체 업종 중에서 전공정 업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사장님. 네, 우선 SM입니다. SM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4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2% 정도 늘어날 전망이고요. 이번 라이즈라고 하는 신인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앨범 초동 판매량이 한 101만 장으로 굉장히 좋은 스코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미국 내에서 인지도가 좀 적다라고 해서 저평가받는 구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라이즈가 미국 현지와 이제 계약을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는 등 미국 내 인지도를 확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키이스트라든지 뭐 엔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음악과 연관이 없는 자회사들을 현재 정리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엔터 본업의 이제 비즈니스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까지 신인 그룹이 한 4개 팀 정도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엔터사들의 힘이라는 것은 신인이 데뷔를 하고 그 신인들이 얼마나 인기를 끄느냐에 따라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호실적이 기대되는 점 그리고 신인 그룹 라이즈에 대한 기대감까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추세적으로 큰 자금이 유입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제당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는 설탕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설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당 가격이라고 하는데 원당 가격이 어쨌든 올해 들어서 최고점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설탕을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인도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 설탕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슈가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설탕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설탕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제당이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설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수출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고 그리고 수출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하는 브라질이라든지 다른 태국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뭐 작물의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운 것처럼 설탕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당이라는 기업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 주가 흐름 자체가 견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혹은 좀 더 빠르게 움직였었던 뭐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너무 변동성이 컸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슈가플레이션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한제당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